안녕하세요. 네, 지포농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경산에 요 또 우리 지포농부 인근형 대추 이제 농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대추나무 열매를 상당히 많이 달리고 꽃이 달리면서 열매가 낙과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지만은 제가 또 뭐 찍는 것보다 우리 또 주인장님이 또 찍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때 어떤 비료를 주고 그리고 요 개화 시기 때 어떻게 줘야 좀 더 많은 우리가 대추나무 열매를 낙과를 시키지 않고 많이 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알짜 정보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얼마입니다, 형님? 얼굴 보이나? 네, 얼굴 보입니다, 예. 형님, 안 그래도 대추 이거를 지금 한창 이거 꼽힐 때 이걸 잘해주면은 낙과도 덜 되고 상당히 그렇지, 이제 그렇지. 많이 달린다는 그런 정보 있어 갖고. 네,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추 농사지는 예 경산 대추 농사지는 최인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오늘은 민근이가 오랜만에 저희 대추 농장에 왔는데 지금 마침 제가 비료를 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료 놓는 뭐 양이랄지 뭐 시기랄지 이런 것들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저희는 모든 농사 그렇지만 가수 농사는 겨울 전지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겨울 전지가 겨울 전지 방식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료 넣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다른 농가보다 대추를 한 3배는 많이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법은 제가 알고 있는 농법으로는 비료 놓은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선 지금 6월 오늘 6월 7일인가 네, 네. 예, 대추가 지금 올해 비도 한동안 안 왔지만 지금 일조량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개화가 잘 된 편인데 네. 그래가지고 대추 지금 경산 지역을 따질 때 거의 개화가 한 80% 이상 됐어요. 80% 네네. 80% 이상 되면 여기 입줄기를 보시면 네네. 자 보시면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여기 처음 안쪽 마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가면서 이제 드립게 핀 건데 마지막에 끝은 아직까지 꽃 피지 않고 몽울해져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요 처음에부터 했을 때 대추가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네. 알이 맺혀 있나요? 네네. 개화된 그 꽃쟁반 안에 정중앙에 대추가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요 나무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대추가 이제 결실되기 시작하거든요. 한 서너 알 맺혔을 때 이게 대추가 이제 한물 개화되면 나무가 네. 기운도 좀 빠지고 이제 꽃에서 이제 열매로 바뀔 때 요때 나무의 양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물론 뭐 유기농법 이런 거 좋지만 이제 저희는 대량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 농업 하신 분도 많으니까 이제 비료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21- 보통 말하는 21- 복합비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질소 4.2, 인산 2.2kg, 칼 2.4kg, 고토 0.2kg, 공소 0.02, 요 칼슘 규산 유황 함유가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줍니다. 이렇게다가 여기다 두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둬요. 여기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여기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당연히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대추나무에 꽃도 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복합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헤비하고 보방금이 이렇게 지금 죽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줘요. 이게 뿌리가 지금 상당히 요 헛골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예,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기준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물개가 80% 진행되고 대추알이 한 서너 알 맺혔을 때 비료를 저희가 살포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한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보통 또 대추나무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빗자루병 많이 오잖아요. 빗자루병 오는 나무는 두 배 정도.
많이 해요. 두 배 정도 하면 빗자루 병조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결실 개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파리가 조금 누렸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네. 힘이 딸려가지고 네. 요때 비료를 한 번은 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누르기를 할 때. 그렇죠. 뭐 민근이도 그렇지만 고추 농사도 보면 네. 고추가 한참 비대할 때 이파리가 좀 싱싱 안 해주고 힘이 딸릴 때가 있다. 그때 똑같은 원리인데 지금 대추가 이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시기. 그럼 그리고 꽃이 한 80% 피고 그러면 이제 지금 6월 7일이잖아요. 6월 7일. 요때 한번 주고. 네네. 그러면 또 한번 또 주나요?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이제 이게 보통 복합비료다 보니까 좀 오래간 편이긴 한데 한 10일에서 15일 후면 약효가 거의 떨어져요. 그때 돼보면 처음에는 한 3, 4일 내일 비 오잖아요. 네, 맞아요. 비 소식 있어가지고 내일 비 맞고 이게 흡수되면 한 3, 4일 후에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파리가 다시 또 우리 편으로 약간 녹색인데 아주 검은 녹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 그런 기가 좀 빨아먹는구나 하는데 한 10일, 15일 되면 또 양분을 빨아먹으면 또 약간 누래져요. 근데 보통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한 10일, 15일 지금 한참 빨리 빨아먹는 시기라가지고 그때 되면 이파리 이제 생장 크기 보고 색깔 보고 또 한 번 더 줍니다. 왜냐하면 뭐 고추든 큰 게 좋잖아요. 큰 거. 네. 큰 게 좋아야 되는데 요때가 집중적으로 빨리 크는 시기예요. 요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료를 줘서 조금 이제 속효성 비료는 아니지만 이제 복합 비료를 줘가지고 이제 비대 시기에 조금 빨리 좀 비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비료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뭐 궁금한 것도 더 있나요? 아니요. 뭐 알아요. 뭐 물어보죠. 비료 대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복숭아 사과하고 다르게 사과는 뭐 한 자리에 뭐 꽃이 여러 개 펴가지고 뭐 제일 칠한 거 빼고 다 따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대추는 보시다시피 꽃이 계속 펴요. 계속. 네. 1차 개화, 뭐 2차 개화, 3차 개화 계속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도 여러 번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대추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1차 개화 결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2차 개화 때 기 때 이때 결실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심지어 4차까지도 결실을 바라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1차 때 뭔가 뭐 약대를 놓쳤다 좀 물 주는 시기를 놓쳤다 비료 시기 놓쳤다 하더라도 이때 또 잘 보고 또 맞추면 또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과수의 특성이 또 좀 있습니다. 네.